양팔을 뛰시고 너희 그 가슴을 걸린 뉴스에서 매매됐으나 혹시라도 안 되면 다시거나 그렇게 되면 오늘 이치에 인근가만큼 알듯이 말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나마 혹시나 안 되면 다시게 되면 오늘 이치에 인근가만큼 알아듯이 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낚시 오셨는데 여러분들 가시면은 별다른 설명도 없으면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한 사람이 간단한 설명 들으시고 나서 이와 같은 낚싯대를 한 사람이 하기나 다 지급할 겁니다. 지급할 건데 이 낚싯대 보면은 바람들이 피해 달렸고 비키는 개치를 쓰시는데 혹시 개치를 만지기가 좀 지겹다 생각되시나 그런 건 잠깐 또 팔고 있으면 사수하십시오. 근데 장갑 치는 일 때보다도 잡음공이 뺄 때 그때 장갑 끼셔야만이 안 그러고 잘 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손을 끼시는 게 좋습니다. 대체로 이 두꺼운 부분이 머리입니다. 머리. 머리인데 즉 말해서 사람이 팔에 양말을 신듯이 낚시를 사람이 발이라 생각하고 지렁이를 양말이라 생각하면 그런 이유입니다. 즉 말해서 낚시하려면 지렁이 양말을 신는 겁니다. 두꺼운 머리 쪽부터 낚시 모양을 띄우는 거예요. 띄우시고 발을 끝에서 발을 끝이 안 보여서 조금만 낚시고 자르십시오. 손을 늘고 자릅니다. 그리고 반대편 낚시에도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지렁이를 오른쪽에만 덜렁 끼워버리면 발렁대로 허리끼리도 안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발을 끝에서 조금만 안 보여서 자르라는 거예요.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죠? 미끼를 끼웠으면 이제 추를 내려야 되는데 이 글씨의 철사 이거 살짝 제 힘이 내려갑니다. 내려갔는데 바닥에 닿을 때까지